타동사가 변형을 해가지고 동명사나 부정사가 될 수 있죠. 그런데 이렇게 그 동명사라는 것은 명사고 이제 투부정사는 명사적인 용법, 형용사적 용법, 부사적인 용법이 있는데 이렇게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본질은 동사로부터 나왔어요. 그래서 본연의 그 성격을 유지를 하는데 포인트는 자동사면은 자동사의 성격, 불완전 자동사면은 불완전 자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캐리한다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보면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destroy라는 무엇 무엇을 파괴하다라는 타동사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. He destroyed my life. 그 남자는 나의 삶을 하니까는 목적어죠. destroyed, 망가뜨렸습니다. 그럼 destroy를 우리가 이제 그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가 destroy를 동명사로 바꿔볼게요. destroying, 뭘 destroying 해? destroying my life is his hobby.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게 걔 취미야. 그래서 destroying이라고 동명사가 돼도 타동사의 성격인 그런 그 목적을 취한 성격을 그대로 갖고 왔죠. 그 다음에는요. He wanted to destroy my life. to 동사 원형, to destroy 했지만은 to destroy my life, 나의 그 삶을 파괴하는 것을 원한다. 그래서 우리가 동사의 성격을 아는 것이 부정사, 동명사,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문장의 변형된 상태를 아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